달리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들. 차량은 피할 겨를도 없이 보행자와 부딪힙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동대문구 청량리역 환승센터. 버스를 타기 위해 사람들이 빠르게 길을 건넙니다. 길을 건너는 횡단보도가 짧다 보니 차가 오는 것에 아랑곳 않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많은 것인데요. 환승센터인데 횡단보도 짧고 신호등도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이곳 청량리역 앞 환승센터 주변에서만 2013년에는 2명이 목숨을 잃었고 중상자 숫자도 20명을 넘었습니다. 이곳 신호등에는 무단횡단 금지라는 팻말까지 붙여놓았습니다. 횡단보도로 가야 되는데 그냥 바쁘니까 막 아무데나 건너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야간에 뭐 이렇게 좀 사람이 중앙선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지난해 서울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01명. 그중에 보행자 사망사고 수는 217명인데요. 그 가운데 무단횡단 사망자 수만 132명, 전체 사망자의 33%에 달합니다.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보행자 신호위반인데요. 중앙버스 차로라든지 이제 도로폭이 좁은 경우에 이제 신호위반을 해도 이 사고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제 보행을 하시다가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사고는 운전자분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또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차량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그 정지한 차량들 앞으로 쉽게 지나갈 수 있겠거니 하고 가시다가 이제 운전자분들이 그 대기 차량에 의해서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고가 많은 곳은 영등포구와 금천구, 강북구 등의 지역으로 나타났는데요. 영등포구 신길역 인근, 2개월 전 이곳 부근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월 22일 밤 9시 20분경 눈앞에 보이시는 횡단보도를 건너 이용하지 않고 보행자가 도로를 가로질러서 오다가 진행하던 사업용 차량 택시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였습니다. 무단횡단이 많이 발생해 몇 년 전 이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했지만 무단횡단 사고는 여전합니다. 금천구의 왕복 4차선 도로도 마찬가지. 이곳에는 무단횡단 금지를 알리는 표시가 있음에도 무단횡단을 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망사고만 보면은 현재 8건의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 중에 6건이 무단횡단 사고입니다. 그 중에 5건은 70세 이상의 노인 무단횡단에 의한 사망사고입니다. 지난해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70%를 넘습니다. 이렇게 잠시 그 불법 저 주정차를 하는 그 버스 같은 경우에 버스 앞으로 나오다가 그 진행하는 차와 그 교통사고 나는 그런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빠르고 편하게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의 안일한 의식이 사망사고를 유발시키는데요.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의식 부재라는 시각의 접근보다 구조적 개선이나 법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호 교차로 앞에 대기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이 잦은 곳에는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설치해서 사고를 예방을 하고 그리고 보행자분들이 이제 보행 신호 내에 횡단을 완료하지 못하는 구간들이 많은 경우에는 보행자 잔여 시간 표시기를 설치해서 이 사고 감소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6월 횡단보도 부근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정차 차량의 추월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보행자의 안전의식이 선행돼야 보행자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